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체를 따르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 육체를 따르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 세상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히브리서 9장 10절의 말씀에 육체의 예법이라고 말했어요. 육체의 예법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육체를 살고 있는 동안에는 율법에 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는 이야기예요. 율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얘기는 율법의 용무가 뭐죠?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주님이 왜 율법을 주셨냐면 이 세상에 악이 점점 더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지워지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의 법이 우리 육체에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확인시켜준다는 거예요. 죄를 발견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발견하고 나니까 죄의 값인 사망을 내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 율법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말하냐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죄에 의한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반드시 대속제물을 허락하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지은 자들이 대속제물에다가 안수를 함으로 그 죄를 전부 다 대속제물에다가 전가하게 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그 대속제물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대속제물이 피를 흘릴 때 그 피가 죄를 사하고 또 죄사함을 얻게 하는 기간을 준다는 거. 그래서 그 대속제물은 양이든 소든 염소든 1년짜리를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세워서 대속제물을 세우게 하여 주셨습니다. 1년의 생명 동안만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방종하게 만약에 산다면 그것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율법에 의해서 매이게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육체의 예법인 율법, 근데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저주 아래 놓이는 자가 돼서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그 저주 안에서 끊임없이 저주 가운데 놓인 것을 본인이 알게 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자들을 율법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육체가 있죠. 육체가 있는 동안엔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는 그 율법 아래 저주 아래 갇힌 자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도록 주어진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보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세상 초등학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몽학선생, 유치원 선생님, 구두끈을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이빨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어떤 예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초등학문이다, 몽학선생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이다. 죄를 깨닫고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 사망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고 찾게 하도록 율법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을 때 이 초등학문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가뒀다 그래놓고 또 초등학문에 대해서는 죽었다라는 말이 혼돈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율법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무슨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이건 율법이에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있는 법은 무슨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했거든요. 율법 아래 있고 정말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라고 말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려면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체에 속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하늘에 속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에 지배하고 있고 세상에 저주 안에 가두게 한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우리 육체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육체는 우리의 예법이 되어져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그거를 깨닫게 하고 그 안에서 나로 하여금 이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건짐을 받을까를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 그러니까 육체의 법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게 하는데 왜 두 마음이 싸우냐라는 거예요. 육체가 여전히 있고 그 안에 그 영혼은 주님과 관계를 맺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이면서도 육체는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고통받고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이 자유함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고통은 자기에게 기다리고 있고 늘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를 언제나 주님이 건져주시랴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이면 좋은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야 아버지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걸 수도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이 저주 아래 놓여있는 이 초등학문에 대해서는 너희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 것을 붙잡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을 수 있겠느냐. 바꿔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산다라는 얘기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주고 주인이 되어주고 나는 십자가 이미 죽은 자가 되어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그 율법은 저주지만 저주 안에 가두는 거지만 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인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육체에 대해서 그 율법이 나를 가지고 정죄하고 참소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내게는 없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율법의 정죄나 참소를 받지 않을 수 있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한대.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전부 어디에 속한 마음을 어디에 속한 생각을 하게 되냐. 하늘에 속한 생각, 하늘에 속한 마음. 그래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려면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돈 벌 거 생각하지 않고 뭐 육체의 자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육체의 그 율법에서는 이미 자유함을 얻은 상태에서 생각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 육체에 속해 있지만 육체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이 육체의 땅에 사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이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또 붙잡지도 말라는 얘기는 육체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떤 내 노력이나 어떤 내 열심이나 어떤 육체의 섬김이나 이런 것들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내가 육으로 끊임없이 저주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노력을 해서 없애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의 죄는 결코 우리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 없앨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이 모든 것을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한때 쓰고 없어지는 것이요. 율법도 한때 쓰고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한때 쓰고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의 법, 미국의 법이 달라요. 한국의 법은 한국에 있을 때만 적용이 되어지고 미국의 법은 미국에 있을 때 적용이 되어지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한국에 들어와 있어도 미국 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법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으면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의 법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죠. 이 땅의 시민권자입니까? 아니죠. 이 땅은 누구에게 속한가요? 마귀에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시민권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의 시민권자는 그 법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고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 있다면 사단은 이 세상 법은 나를 건드릴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너희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일은 그 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착하지 말라. 내 생각이나 내 시각이나 마음의 모든 것들이 세상과 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은 우리 주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나를 주장해야 되잖아요. 생명이 나를 주장하면 죽음이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생명은 곧 빛이에요. 그렇다면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죠. 아멘. 하나님의 빛은 기쁨이에요. 그 우리가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 말합니다.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기쁨이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어둠이나 슬픔이나 근심이나 이런 사망의 그림자는 결코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법에 사느냐 아니면 하늘에 속한 법에 사느냐. 내가 하늘의 법에 속한 법을 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육체의 법이 율법이 나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근데 내가 왜 율법에 의해서 자꾸 죄를 깨닫고 죄의식 속에 들어가느냐. 그거는 사단이 끊임없이 그 죄를 가지고 나한테 참소하기 때문에 정죄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죄인이잖아 라는 거를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죄의식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때 율법의 용문은 누구에게 인도하는 거라고요?
메시아, 우리 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니까 그때 딱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러한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바로 그 생명의 법 안으로 우리를 옮기셨구나. 그리고 이제 생명의 법을 내가 소유한 자가 되어줘야 돼요. 생명의 법을 소유한 자라면 생명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로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망의 법에서 건져줬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장하는 그 법에 내가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죠. 그럼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해야 돼요. 생명이 나에게 왕노릇하려면 뭐가 돼요? 내 안에 생명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생명이 나에게 왕노릇하는 건 생명이 내 안에서 완전히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생명이 꽉 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법이 되어졌다면 성령이 내 주인이 되어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성령 안에서 잡히셔야 돼요. 성령에 잡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려니 반드시 그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서 바로 사랑의 나라를 옮기신 이것이 통과하는 문이 십자가. 이 문을 통과해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어요. 사망 가운데 차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늘 시민권자가 되어져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 시민권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자인 거예요. 사망의 법은 나를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니까. 생명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망은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경계가 이미 정해졌어요. 이 경계가 뭐예요? 십자가. 이 경계가 바로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이 경계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이 피가 있어야 확실한 생명이 나의 왕이 되어지고 확실한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정말 모든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계십니까? 성령이 말씀하는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내가 이것을 주리라, 이것을 주리라, 이것을 주리라. 오늘날 내가 교회라는 이야기는 다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음성으로 치열하게 듣는 거 이거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게 법이 되어져야 돼요. 생명이 법이 되어져야 되고 생명이 왕노릇을 해야 되고 성령이 법이 되어져서 성령이 나에게 왕노릇을 해야 돼요. 육체의 생각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게 세상의 것은 그렇게 붙잡아도 안 되고 맛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될 만큼 너희들은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종교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독교는 계시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 구원은 바로 이 율법의 저주 안에서 건져내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생명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맛보다가 때가 되면 생명이 우리 안에 꽉 차지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우리를 하늘로 데려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을 때 이 생명이 꽉 찰 때 외에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꽉 찬다는 얘기를 생명을 주님이 요만큼 주셨다 저만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된 상태. 지난번 말씀 나눌 때 그릇 비유를 했어요. 그릇의 크기에 꽉 찬 게 충만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진 상태가 꽉 찬 상태예요. 생명이 왕하는 상태, 성령이 왕이 되어진 상태, 이게 꽉 찬 상태예요.
그럼 내가 이 땅을 살면서도 생명이 왕이 되게끔 여러분은 생명으로 꽉 채우셔야 돼요. 세상 것과 섞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리되어져요. 우리는 소속이 다르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하셨어요? 여러분 어디 시민권자예요? 하늘 시민권자.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우리 예수님의 자녀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속에 흘러야 돼요. 예수님의 피의 냄새가 여러분 안에서 나야 돼요. 여러분 피의 냄새가 날래니 이전의 것은 죽어야죠. 내가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라면 이 땅의 것은 말소가 되어야죠. 근데 왜 양다리를 걸치냐 이거죠. 이 세상의 것은 말소가 돼서 죄와 사망의 법은 절대 나를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생명의 성령 법 안에 거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법으로 준 이 율법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은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의 모양이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자의적 숭배. 내가 내 의로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교회 가서 박수 치고 열심히 찬양하고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모양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육체의 열심이나 어떤 육체의 예법을 따르는 그러한 것은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육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육체의 노력과 여러분이 드리는 그러한 열심의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열심은 자의적인 숭배나 어떤 모양은 절대로 우리 육체를 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돕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육체의 것을 금하는 것을 못 바꾼다면 그럼 육체와 함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육체의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것을 취하라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라고 하는 거. 분명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그 다음에 7절에 육신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것을 금하는 일이 십자가에 죽는 건데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내 어떤 노력으로는 절대 유익이 없다라는 거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바꿔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사람, 죄의 사람이 절대 율법으로는 바꿔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저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죄에서 나를 건져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자꾸 하느냐. 주님은 다 버려라. 죽어라. 그리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직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라 그랬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건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좌정해서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게 한다면 성령은 우리를 반드시 가르쳐줘요. 뭘 하지 말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보아야 될지 이 눈의 시각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많은 시각이 육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봐요. 육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해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사단은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은 꼭 말씀과 함께 역사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니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완전히 나와라 이 말이야. 거룩은 죄 없는 걸 거룩이라고 하죠. 근데 거룩은 분리를 말해요. 세상과의 분리. 세상에 속했으면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 거룩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 라는 이야기죠. 세상에 속하면 율법의 지배를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은 정말 이제까지 어떤 식의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골로새서 2장 20절로부터 이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에서 나와라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자가 바로 너라 라고 말합니다. 해보세요.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아멘. 아멘. 바로 그 생명이 왕노릇하는지 점검을 하세요. 사망이 왕노릇을 하는지 생명이 왕노릇을 하는지 우리 끊임없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말로만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시민권자의 패스포드가 없으면 되겠어요? 주민등록 번호가 없으면 되겠냐고요. 바로 이 주민등록 번호가 뭐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면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생명 안에서 산 자가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사는 복이 무엇인가 누리면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줘서 그들도 하늘 시민권자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국, 나라가 온전히 다 건설이 되어지면 우리를 다 데리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일, 바꿔서 다른 말로 말하면 신부로 준비시키시는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신부로 준비시키는 시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시간.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이제 준비가 되어지면 내가 다시 오고 있다는데 그 준비를 우리는 막연하게 하늘에서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늘에서 하세요. 맞아요. 하늘에서 하는데 그 하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누가 지금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할 처소를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거할 처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임재가 이루어져야죠. 나라가 세워져야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면 이것이 바로 하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늘 나라가 이 땅에서 그 권세를 사용하고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신 거예요. 지혜와 계시니 왜 왔나? 에베소서 1장 17에서 18절 그 지혜와 계시 영을 사람들은 받기를 너무너무 원해요. 근데 그 이후에 보니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에서 우리 안에 준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뭔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건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천국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천국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천국이에요. 세례요한이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다 요단강에 세례를 받았고 침례받았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침례를 받으면서 할 때 그들은 회개를 했어요. 지금은 주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완전한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그 천국이 세워지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심령이 계속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얻고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그 생명이 왕노릇을 하도록 나를 자꾸 드려야 되니 죄에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오직 생명의 맛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뭐 먹었어요? 생명나무 실과만 먹었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앉지 말아야 돼요. 율법으로 정죄 판단하면 안 되고 오직 생명의 열매만 계속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이걸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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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주장하시니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또 내 뜻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을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 근데 아버지 뜻은 무엇이냐? 40절 말씀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 아직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먼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능력, 하늘의 시민권자가 가진 능력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주는 특히 우리 젊은이들 지금 이 시대는 이래야 돼. 지금은 이 시대의 문화가 이래. 우리 시대의 문화와 요즘 시대의 문화가 달라요. 그 시대의 문화를 따라서 그걸 따라가면 뭐야?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있고 이 시대 가운데 있고 이 문화 가운데 있고 다 달라도 우리는 하늘의 문화를 가지면 다 같아져요. 제가 어저께 대구에서 올라온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정말 나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나이가 10년이 넘는 차이가 있어도 예수님 안에 딱 있으니까 그냥 친구 같다라는 거예요. 왜? 시대를 초월한 거예요. 문화를 초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랄 때 환경도 초월한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전혀 문제되지가 않아요. 어떤 이론으로 세상을 살았냐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 안에서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그 생명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친구가 될 수 있고 아멘.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의 법칙이에요. 하나됨의 법칙. 내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죽을 때 그 성령이 나로 하나 되게 하신다. 한 성령, 한 몸, 한 세례, 한 믿음, 한 소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거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율법에서 건진받은 자입니다. 아멘. 이제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사망이 전혀 건드릴 수 없는 바로 그 생명, 그 빛 가운데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너희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를 다 만드세요.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영을 보내셔서 부들부들해지게 만들어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세상에서 얻은 성품도 죽어져야 부들부들해지고 사랑의 눈이 되어지고 사랑의 마음이 되어져서 그저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니 그 사랑 안에서 아무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더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졌으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요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전부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옆에 분들 보세요. 여러분의 지체 참
같은 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고 예수님의 우리가 다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생명으로 공급받고 한 성령으로 공급받으면 생각이 같아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각각 노느냐 이 말이죠. 주여 나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는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할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고 무슨 열심으로 얼마를 노력하는 것 그것이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왕으로 모시고 그것을 내가 누리는 삶이 될 때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것. 이 땅에 이미 하늘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시게 될 것이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권세 얼마나 커요? 있으라 하는 대로 되어지는 권세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권세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늘의 힘이권자의 당당한 권세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이걸 놓고 정말 주님한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난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정말 주님한테 감사하면서 생명이 내 안에 왕 노릇하고 성령이 정말 나의 생각과 마음 주장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 되어져서 이기는 자에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게 하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을 주어지고 이기는 자는 새노래를 부르고 뭐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는 그와 같은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